아까 세 가지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세 가지가 또 남았어요. 아, 기억력 좀 좋으시네요. 자, 포도향, 잔나무 숲향,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요건데, 요건 깬데, 요건 아니고요. 오, 자.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야, 난 정말 이쁘네, 아버님. 네. 저렇게 꽃도 펴요, 아버님. 네, 꽃이 피요. 이게 모두 난이에요. 그렇죠. 나를 예쁘지? 아는 사람은 네. 그게 아니다. 아. 아버님, 난을 키워보면 어떤 매력이 있어요, 아버님? 나이가 젊어지고. 나이가 젊어지고. 아, 또, 요가 무척 사랑스러워, 아주. 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닦아주면. 예. 아주 사랑스러운 게 뭐, 마누라는 저리 가라. 들으셨죠? 마누라보다는 이게 더 사랑스러워. 어머님 듣고 나오시네요, 이걸. 어쩌나요? 어머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님? 아니, 내버려둬. 네. 아, 잠자게 하셨어요. 네. 하나 필요 없어. 난 때문에 저기 젊어지셨다는데, 아버님이? 마누라가 잘해줘서 젊지, 무슨 난 때문에 젊어. 여보, 나는 난 때문에 늙네. 아이고, 이런. 말씀 좀 해보시지. 네. 사실 포도향 마을에는 여르신뿐만 아니라 난과 사랑에 빠진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야, 색깔이 저렇게 고와요. 너무 예쁘죠. 저는 이렇게 봐서는 이게 뭐 그렇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 몰라. 모르는 사람, 일반 사람은 모르는데. 네. 몇만 원에서부터 몇천만 원짜리가 되겠어. 네? 이 동네에 난이 몇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있다고요? 그럼 저 앞에 저게 다 난 하우스야. 난 하나가 천만 원, 아니 몇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내가 이렇게 관심 가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진짜 많다. 포도향 마을은 지대가 높고 여름에는 기온이 낮은 편이라 난 기르기 참 좋다고 하는데요. 아예 이 마을에 장목방까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다 궁금한 게 대체 천만 원짜리 난은 어디 있는 거예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보여드립니다. 저 안에 있나요? 진짜 많아? 둘 중에 하나인데. 너무 좋네요, 진짜. 아, 요 안에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다고요? 네. 제가 봤을 땐 다 그게 그거였거든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길고네도 뭐 비슷비슷. 그치요? 다 작고 그런데. 네, 이런 것처럼. 여기 지금 잎이 얼룩얼룩하죠? 그러네요. 여기 이제 투성이라 그러는 문이에요, 이것도. 아, 문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한 1,500만 원 정도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 저희가 팔질 않았어요. 이게요? 그럼 더 올라가, 이게. 저게요? 네. 난 문양도 참 당황하고 비싸다고 해서 굉장히 큰 것 같긴 알았는데. 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자, 손님들에게도 난 농장을 전격 개방해서 직접 이렇게 난을 만져보고 또 나만의 난 화분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약간 털에. 털에. 그러다가 노래죠. 그러다가 시간이 더 가면은 진한 노라. 저 들고 맡아봐. 어떤 냄새가 나, 정민아? 맛있는. 이거 먹으려고 해, 이거. 먹으려고. 배가 고팠는지, 어쨌는지, 맛있는 냄새가 난대요. 오늘 발을 참 많이 잡으시네요. 그렇죠. 갑자기 왜 난데없이 양말을 벗으시는 거예요? 글쎄, 왜 그럴까요? 바로, 잣 우유가 포도로 마을 여행을 하면서 쌓인 피로를 푸는 조격을 하는 겁니다. 여행의 마무리로는 최고의 그렇죠. 최고입니다. 발에 피로 풀어주는 거. 싹 풀리죠. 아, 부럽더라고요. 부럽네요. 좋은 환경에 사니까 네.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하네요. 어머니 이렇게 여유 있어지신 게 느껴져요. 말이 축축 늘어지잖아. 아 좋지야. 예쁜 꽃들도 많고. 달콤하고 건강한 자연의 향기로 가득해서 몸과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곳 가평 포도향 마을 꼭 한번 다시 가고픈 대박 마을입니다. 포도향 권역으로 놀러 오세요. 야, 여기는 딱 이맘때 가야만 정말 좋겠네요. 네. 뭐 늘 좋겠지만 지금 포도가 또 제철이잖아요. 가서 따서 드셔도 너무 맛있고 정말 서울 살면서 좋다는 느낀 게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딱 1시간 거리거든요. 가까워서 또 뭔가 추억거리가 너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포도향 마을입니다. 네. 네. 이번에 명품 특산물 소개해드립니다. 전영미 씨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는 드리고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네? 어, 뭐 왜요? 정말 맛있어서 제가 먼저 맛을 봤어요. 제 사과 받아주실 거죠? 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아.